회장님, 정비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. 회장님, 최은혜 교통사고 제가 낸 겁니다. 이게 무슨... 정비서.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. 그게 뭐예요? 희생양이 필요합니다. 희생양? 네. 죄를 대신 뒤집어쓸 사람. 그게 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딸 병원비는 밀린 것까지 다 지불했어. 곧 골수이식도 받게 해줄 거야.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. 그리고 동생 음주운전 사고도 그 법무팀에서 피해자하고 협의하고 있고 합의금 위자료 다 대줄 거야. 박상무님. 그래.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앞으로 자네 인생은 부사장님이 책임져 줄 거야. 어린 딸을 생각해. 수술 받고 건강해져야지. 응? 정비서, 자네가 대체 왜?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그만 도망쳤습니다. 정비서, 누가 이러라고 시켰어요? 사실대로 말해요. 사실입니다. 자네 그런 사람이었어? 사람을 다 죽여놓고 도망을 쳐? 아무리 겁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게다가 절병의 유기까지! 나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만. 입말 필요 없어. 죄값 단단히 받아. 박상무, 경찰에 넘겨. 네.